황성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구 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황성수 힐링 스쿨과 황성수 클리닉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30문 30답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7번째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일체 먹이지 않고 현미밥,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만 먹였을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른 시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이는 것을 상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조금만 먹어도 성장을 크게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1년 동안의 어린아이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3kg으로 태어나서 돌이 되면 9kg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자기 몸무게가 3배나 됩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은 엄마 젖만 먹고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돌이 지난 이후 시기, 즉 엄마 젖을 떼는 이후 시기에는 엄마 젖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보다도 또 더 적게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 지나면 성장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칼로리 비율로 불과 7%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이 지난 이후 시기에는 단백질이 7%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는 음식만 먹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행한 것은 현미에는 단백질이 모유에 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8%나 들어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평균에서 단백질이 50%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7%에 비해서 약 7배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7%만 하면은 1년에 자기 몸무게가 3배로 자라는데 그거의 7배, 그러니까 1년에 21배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여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장기에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현미밥, 채소, 과일 세 가지만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적당하게 야입니다. 그리고 잔병치레하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